동기 찾았어. 아니 동기 만났어요, 동기. 일하실 매장은 저기 안쪽까지가 다 저희 매장이에요. 인사했는데 씹혔다. 나 용기 냈는데 제 성대 모사 한번 보여주세요.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안녕하세요. 좋은 점심. 오프닝은 늘 들어도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오랜만에 오니까 적응이 안 돼요. 그거 들었는데 소속사 생기셨다고. 맞아요. 여러분 저 회사 생겼어요. 회사 차 타고 왔습니다. 아 그럼 커피도. 커피도 볼까? 여기에서 이제 초장부터 미션이 있거든요. 선임 캐스트를 찾아라. 매표소에 계시는데 제일 화려합니다. 아 제일 화려해요? 아 그럼 쉬울 것 같아요. 제일 화려한 분? 저 찾은 것 같은데? 에? 찾았어요 저. 벌써? 네. 딱 보면 알겠는데? 저분이신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선임 캐스트님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사전에 말씀도 안 드리는데 어떻게 바로 찾았어요? 아, 딱 보면 알죠. 제일 화려하신 분 찾으셨어요. 이렇게 가방도 귀여운 가방. 에헤이 도전네 이거. 저는 상품 영업팀 로티스 엠포리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은비 캐스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선배님. 제가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 원피스라서 한 번에 입어주시면 돼요. 저 동기 찾았어. 아니 동기 만났어요. 동기 OT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동기 만났어요. 동기가 너무 신기하죠. 화이팅 화이팅. 안녕하세요 짜라라. 이 룩의 포인트는 뭐예요? 포인트는 일단 원피스라는 거 아닐까요? 지각해도 그냥 안에 단추 두 개 정도 넣고 막 뛰어나오고 그래요. 저번에 왔을 때랑 좀 뭔가 달라진 게 보이지 않으세요? 그때 윈터 그거였는데. 네 맞아요. 근데 지금은 다른 걸로 바뀌었어요. 저희가 35주년이거든요. 여기도 바뀌고 다 바뀌었어요. 여기가 저희 오늘 근무하실 로티스 엠포리움입니다. 제가 그때 여기서 맘토랑 여러 가지 굿즈 산 거 아시죠? 일하실 매장은 저기 안쪽까지가 다 저희 매장이에요. 너무 큰데요? 그쵸. 엄청 넓죠. 올해가 청룡의 해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제 새로운 것도 많이 나왔어요. 귀여워. 그쵸. 화려하죠. 드래곤, 청룡 드래곤 새로 나왔대요. 근데 이게 또 이렇게 구매를 유도하는 또 노하우 같은 게 좀 있죠? 저희는 유도한다기보다 저희 이 제품이 더 잘 나가요. 이게 더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슬쩍 얘기하고 빠지면 손님분들이 이제 머리띠 써보시고 그러면서 구매하시더라고요. 오케이. 네. Where are you from? Australia. Oh, very pretty Australia. Hip. Sheep. 혹시 저희가 구매하시는데 도움을 조금 드려도 괜찮으실까요? 뭐 고르고 계세요? 저희 그거. 맞아요. 이거? 맞아요. 뭐 고르고 계셨어요? 이거 배지. 배지? 어떤 스타일 좋아하세요? 아기자기. 큐티? 이거 너무 귀엽다. 얘가 귀여워. 얘가 귀여워. 귀여워. 감사합니다. 손님분들이 상품을 구매하실 때 불편함이 없게 하는 게 가장 첫 번째다 보니까 네. 구매를 하고 나시면 거기가 비잖아요. 그걸 채우는 게 저희의 첫 번째 업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네네. 서랍을 열어서 서랍에 있는 거를 채우고 여기를 다시 가져오시면 돼요. 로리가 다 누워있잖아요. 로리가 누워있어. 기강을 잡아줘야 돼요. 손과 손을 얘네가 잡게 해주시면 돼요. 손과 손을 잡게. 너네 손 잡아. 밖에서 어떤 게 비었는지 막 적었잖아요. 네네. 그 물건들이 다 여기 안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손님이 양머리띠 사가셨던 거 기억해요? 양머리. 혹시 그거 한번 찾아봐 줄 수 있을까요? 네, 양머리띠 제가 찾아볼게요. 양머리띠를 찾아봐. 꼼꼼히 봐야 돼요. 여기 있다! 맞아요! 두 개를 꺼내서 나가시면 돼요. 이렇게 하는 게 저희의 주요 업무 중에 하나고 청소를 또 열심히 하고 있죠. 원하실 때 굳이? 깨끗한 것 같던데. 저희가 안 보이는 데가 조금 네. 많고 손님들이 손이 닿지 않는 부분도 저희는 다 해야 되는데 이런 데 보시면 네네. 먼지가 많잖아요. 좀 앉은 것 같아요 먼지가. 그리고 이런 DP물에서도 먼지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안 나와요. 안 나와 이거. 수명을 다했나. 가장 해야 하는 질문이 딱 네 가지가 있어요. L포인트 적립, 현금 영수증, 종이 영수증, 주차 등록. 이 네 가지는 네. 꼭 물어봐 주셔야 되는데 마지막은 핸드쇼잉. 핸드쇼잉. 어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사이즈가 너무 커가지고 네. 어울릴지 모르겠어요. 어울리실 거예요. 여러분, 여기 탭 있잖아요.
이런 건 어쩔 수 없어. 솜이기 때문에 손님, 솜이기 때문에 삐져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 이거 뭐 그러면 포장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혹시 사진 한 장 찍어주시면 어, 당연하죠. 계좌이체 할게요. 계좌이체. 저희 계좌이체는 따로 없는데 ATM기 있으시거든요? 거기서 뽑아와 주시면은 바로 결제 가능하세요. 네. 하고 핸드실까지 해야 돼요. 아, 감사합니다. 어, 결제하시겠어요? 결제하시겠어요? 네, 이쪽으로 가주세요. 6,000원 결제해드리겠습니다. 주차해드릴까요? L포인트 적립해드릴까요? 영수증 드릴까요? 네, 어. 주세요. 어, 당연하죠. 예슬? 네. 안녕하세요. 어, 인사했는데. 씹혔다. 나 용기 냈는데. 안녕하세요. 지혜은. 어떻게 해야지? 안녕하세요. 저는 매직캐슬 트레저스 서민지 점장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제가 지금 엠포리움에서 일을 하고 왔거든요. 네.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뭐 다른 게 있어요? 저희는 인테리어가 중세 기사처럼 인테리어가 돼 있고 여왕 로리가 지키는 보물창고 컨셉의 매장입니다. 저희 매장의 메인 시즌 상품들을 깔아놨어요. 아~ 이번 시즌은 이렇게 밀고 있어요 하는 제품들을 놨었어요. 가방에 다는 키링 같은 게 유행이에요. 그쵸. 초등학생 손님들이 자주 오실 때가 많으셔가지고 이 한 번 더 볼 수 있게 입구 쪽에 키링을 배치해뒀어요. 점장님이 손님 역할로. 저 캐스트님. 아, 네네. 제가 친구랑 놀러와서 네. 머리띠를 하나 사려고 하는데 머리띠요? 추천할까요? 요즘 용의 해잖아요. 이게 새로 나왔거든요? 너무 귀엽잖아요. 용의 띠. 착용하시고 직접 보여주시면은 네. 저는 구매를 할 것 같아요. 청룡이 이거 어때요? 귀여워요? 성대모사 했어요. 아, 성대모사 할 수 있대. 제 성대모사 한번 보여주세요. 조용히 해. 근데 이거 청룡이 해가지고 이렇게 굿즈가 나왔대요. 어때요? 귀여워요? 네. 고마워요. 고마워요. 우리 청룡이 해래요, 여러분. 이거 굿즈 매직캐슬 가시면 이렇게 살 수가 있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저 아세요? 내 아들이 팬이에요. 귀여워, 근데. 너무 귀여워. 이모, 이모인가? 누나지. 안녕히 계세요. 어, 안녕하세요. 몇 살이에요? 14살. 너무 귀엽다. 언니가 더 귀여워요. 얘 울어요. 어머, 어떻게 울어? 왜 울어? 어, 왜 그래? 이거 고마워. 팬이에요 라고 했어. 저, 제. 팬이에요. 아! 누나 팬이에요. 네. 아, 팬이에요. 어, 팬이래요. 제 팬이래요. 저랑 사진 찍고 싶으신 분. 사진 찍어, 사진. 핸드폰. 됐어요? 오늘 제가 엠포리움하고 매직캐슬에서 캐슬을 해봤는데 너무 큐트하고 아기자기한 그런 용품들이 많아가지고 기분이 되게 해피니스 했다. 그럼 이만 다음 이 시간에 왜 안 끊으세요? 컷.